오. 자, 4의 A 질문하겠습니다. City under CG 하면은 이게 포위하다, 포위 이런 뜻이거든요. 뭐 B가 붙어도 마찬가지야. B가 붙어도 BCG, 뭐 CG 다 포위, 포위 공격하다 이런 건데요. Under BCG 이러면은 이제 포위 당한이라는 뜻이야. 언더 비시지 하면 포위당한 시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포위된 도시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자, 더 시티 도시 토마스만 뭐라고 불리우는 하프 페어리. 페어리 하면 동화죠. 예? 페어리 테일 하면 동화. 반은 동화고 반은 튜어리스트 트랩. 이 튜어리스트 트랩이라는 거 트랩이 이제 함정이라는 뜻. 또 있잖아요. 그죠? 덫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명승지라는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반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또는 반은 동화 같은 그런 도시 토마스만은 그 스스로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이상이 그저 라이징 타이드 하면은 밀물이야, 밀물. 그치? 물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육지로. 밀물. 그 이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은 위협을 느끼는데 그 위협을 주는 게 밀물뿐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자, 캐시 뉴먼은 조사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은 무엇과 함께 베니스의 문제들을 베니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단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부정주어가 나오고 as를 쓰든 비교 된을 쓰든 상관없이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1번, 2번, 3번. 모든 1 중에서 가장 이한 건 3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3이 가장 이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이게 지금 도치가 된 문장인데,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일단,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곳 중에서 이렇게 읽는 거야. 그쵸? 위기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위기가 있는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플레임된 건 바로 베니스에서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아니면 나머지 다안 읽고 베니스가 가장 아름답게 플레임되었다. 이 플레임이 트리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딱딱 짜놓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상된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표현된이 의역해서 표현된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표현된. 이 질문은 확실히 분석을 하고 갑시다. 이 질문은 원래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야. There is no crisis that is more beautiful reclaimed in 이탈리아, in 베니스. 원래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상급 표현으로 바뀐 거니까 요거 떠나야 돼. 크라이스. 바꿔쓰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in 베니스 is almost beautifully, 뭐, flamed
in Italia. 이렇게 써놔. 이렇게 해서 이 글과 가장 정확하게 바꿔 쓴걸 고르세요 하면 최상급 표현이 된걸 써야 되니까 원래 문장은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요 문장만 쓰세요. 아, 미안해. 여기 잘못 썼네. Then 여기 요거 요거 이탈리아 then 써야죠. Then in Venice.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잘 표현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뭐 베니스이다 이래도 되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다 썼나? 베니스가 더 아름답게 표현, 그러니까 이탈리아 어느 곳도 베니스보다 더 멋지게 표현된 위기가 있었던 곳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니스가 가장 잘 그렇다는 얘기고,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둘 다 부정이죠. 육지도 아니고 물도 아닌 그 도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떠다니고 있다. 리프트. 와, 떠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솟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도 아니고 물도 아닌 그 어딘가에서 그 도시. 이 그 도시는 베니스죠. 베니스는 우뚝 솟아 있다. 뭐처럼? 미라지. 신기루처럼. 신기루처럼 떠오른다. 뭐로부터? 라고 나면은 그냥 석포라고 하면 돼요. 석포. 어디에 있는? 요렇게 해서 아드리아 해의 머리에 있는 뭐 개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석호라고 할게요. 석호로부터 신기루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82페이지 1번을 볼게요. 자, 지금 읽은 거야. 여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라라고 했어.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뭐예요? 미라지죠. 미라지. 신기루처럼. 그리고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뭘까요? 이 말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건 A죠. 그 도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거의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네, 그래서 A번이고. 자, 수세기 동안 그것은 베니스죠. 국가나 도시는 단수 취급해요. 중성 취급해서 is로 봤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받고 있대요. 사라질 위협을 받고 있다. 가라앉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디 아래로? 요거 아래로. 여기서 아쿠아 알타이 파도 아래로. 그러니까 아쿠아 알타이 파도 밑으로. 이 아쿠아 알타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원래는 이제 뭐 밀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밀물. 뭐 폭풍 해일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라이징 타이드라고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이징 타이드. 그래서 밀물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밀물이 파도. 아쿠아알타라 그냥 읽어도 되고요. 아쿠아알타의 파도 밑으로 사라질, 가라앉을 위협을 받아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쿠아알타가 뭔지 이제 설명해 주네요. relentlessly 하면 무자비하게 라는 뜻이죠. 가차 없이 반복되는 플러딩이다.
이것은 뭐냐? 약이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밀물과 싱킹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기반이 가라앉음으로써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반을 가라앉히는 거니까. 그리고 밀물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정기 가차 없는 그러니까 무자비한 그런 반복 정기적인이니까 반복되는 리피트라고 해도 되죠. 홍수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최소의 것에 불과하다. 그 문제.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앞부분에서 밀물 그 이상의 것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밀물이라는 것은, 그치? 이것은 밀물에 의한 영향은 그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그 베니스의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베니스가 위협받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목하고 똑같이 쓰고 있고요. 이때 플러딩은 진짜 밀물이 홍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다시 82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요런 문제들이 나와.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면 L을 써라. 리터럴이거든. 그리고 비유적이면 F를 써라. 피그러트이고. 그래서 이때 패러그래프 A에 나온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L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그죠? 그냥 ask 물어봐라. 마시모 카치아리에게 물어봐라. 얘는 누구냐? 이전의 베니스 시장이었고 철학 교수인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자,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또 동격이야.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요. 끌어올린 사람이다. 수준을 정치적 지적 수준을 끌어올린 사람이다. 어디 쪽으로 끌어올린 거야? 소트 오브 하면은 뭔가 미치지 못하다야. 비 소트 오브 이렇게 쓰면은 어디 어디에 미치지 못하다. 어디 어디에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인데 스트라토스피어 하면은 성층권이거든. 성층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지적 수준을 성층권에 미치지 못할 정도까지 끌어올린 사람이다. 자,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성층권에 바로 못 미칠 정도로 끌어올린 인물이라는 얘기는 정치적 영향력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층권이, 그치? 높은 것 같죠? 그치? 거기에 조금 못 미칠 정도면 엄청 높였다는 얘기야. 정치적 수준은.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도 컸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까지만 보고, 82페이지에 2번 문제 또 볼게요. 아, 여기에서 방금 해석한 거고요. 여기에서 비유적인 미안해.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1번에 얘 말고 또 하나도 있어요. 헤드도 있어요. 여기도 밑줄 거나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이고 2번은 비유적인 표현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 말을 가장 잘 묘사한 건 몇 번일까요? B번이겠죠. 카치아리는 뭐 중에 하나다. 가장 스마트한 정치인 중 하나다. 베니스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라는 의미인데 뭐 여기서는 답이 B번일 수밖에 없고요.
그에게 물어봐라. 무엇에 대해서? 아쿠아알타에 대해서 물어보고, 베니스의 침몰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 가라앉는 거니까. 침몰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So go get butcher. 아,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So go get butcher. 부츠를 신으세요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고 다음에 엔드가 생략된 거야. 고엔 가서 부츠를 신어라. 그렇죠? 부츠를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죠. 부츠를 신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서 부추를 심으세요.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죠? 1번 문제 보세요. 이 말이 뭔지 다시 1번 문제 가서 보자. 야, 아쿠아알타, 지금 밀물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니스가 가라앉고 있어요. 라고 그에게 물어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가서 부추 신어. 그럼 되잖아. 자,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자, 1번에 뭘까요? 잠깐 보고요. 자, A번 볼게요. 퓨어리스트들이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홍수에 대해서.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맞는 말 같아요.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다. 퓨어리즘의 증가에 대해서. 요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막 많이 하면. 그런데 아쿠알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정답 C죠.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약간 벙찐 말, 얘네들도 맞아요. 우기면 맞아요. 세모야.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 하면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 C번이 딱 집어서 하고 있죠. 문제를 풀때 벙찐 말이 있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항상 정답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야, 부추 신으면 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 홍수를 지금 이제 이 홍수를 퓨어리스트들이 많이 오는 곳을 홍수로 빗대어서 해석을 한다면 B번도 맞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래서. 하지만 C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번은 맞죠. 그럼 얘는 뭐야? 반은 맞는 거예요. C가 확실히 맞는 거고. 야, 뭐비 오는 거 한두 번 봤어. 그냥 부추 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계속 제목에서 이런 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쵸? 이거. 아, 야, 이거 아닌데? 어디니? 그쵸?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치? 그 최소한의 것이다.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최소한의 것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로 난리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자, 부추는 파인 좋다. 물에 좋다. 이때 물은 왜 나왔어요? 저기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은 그치 홍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에는 좋다. 그치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미안해. 유슬리스 쓸모없는이죠. 그쵸? 쓸모없다. 부추는 쓸모없다. 무엇에 대해서는? 홍수에 대해서는 쓸모없다. 이때 홍수는 진짜 홍수가 아니겠죠. 그죠? 관광객의 쇄도겠죠. 쇄도. 확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일으키는. 더 많은 걱정을 일으키는. 베니스 사람들에게. 뭐보다? 어떤, 저기, 석호 유출보다. 범람이라고 할까? 넘침. 그러니까 석호 개펄이 더 낫나? 개펄?
아무거나 하세요. 어떤 넘치는 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베니스 사람들에게 더큰 걱정을 야기시키는 플러드에 대해서는 이게 없다. 자, 그럼 됐습니다. 더큰 문제가 여기서 지금 나오죠. 베니스에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라군이 넘쳐 흐르는 거는 홍수고 이것보다도 비교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 된 any other 단수명사 이게 뭐예요? 최상급 표현이죠. 얘도 말로만 할게요. 그렇죠? 관광객들의 세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관광객의 홍수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베니스에서는.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이제 의미 파악됐죠? 안 써도 되죠? 그치? 다시 말해서 관광객의 홍수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럼 이때 홍수는 비유로 쓰인 거죠? 비유. 그러면은 우리 할 때마다 할게. 이 82페이지에 2번 또 가자. 82페이지에 2번. 하나하나씩 하고 가자. 이때 홍수는 비유니까, 그치? F라고 쓰면 될것 같아. F. 82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문제가 사방에 깔려 있어요, 문제가. 자, 2016년에 있었다. 약 5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있었다. 살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 중심에. 이게 뭐겠어요? 이제 베니스겠죠? 그치? 5만 5천 명의 사람이 2016년에 살고 있대요. 그 수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그해 2천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의 수가 그 해에 2천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면은 얘네들 거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거를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갈게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왜 저자는 제시했냐? 패러그래프 2에서 통계 수치죠. 스태티스틱스는 통계학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통계 수치, 통계 자료라는 뜻이 있어요. 얘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잠깐 보세요. 정답은? 지금 애매할 거야. 자, 보세요. 데디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은 퓨어리스트들이 오고 있다. 그 전보다.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추론을 하자면. 강조하고 있다. 베니스에서의 감소하는 인구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패러그래프 B에서만 보면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읽으면 얘도 맞는 말이거든. 근데 패러그래프 B에서만 보면 몰라요. 근데 이 둘은 또 세모야. 딱 얘기하고 있는 거는 10번이죠. 그러니까 주민의 수와 contrast A with B. 그렇죠? 튜어리스트의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 어디 하니? B번 하죠. B번 다 했죠. 이제 C번 갈게요. 자, 2008년 5월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위에는 지금 2016년도를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2008년도예요. 홀리데이 위크엔드 공휴일 주말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공휴일 주말에 8만 명의
퓨어리스트들이 디센드했다. 내려오다죠. 그 도시로 내려왔다는 얘기. 그럼 디센드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비지트가 되겠죠. 방문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플락 더 시티, 플락 떼지어 모였다 해도 돼요. 플락 떼지어 몰려들었다. 요런 단어도 되죠. 플락 더 시티 아니면은 뭐 비짓 시티 뭐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이 디센드가 가리키는 단어는 위에서 찾으면 이제 비지트가 될 거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자, 퍼블릭 파킹 하면은 공용 주차장. 어디에 있는? 여기에 메스트레라는 게 이제 뭐 지하철역일 거야. 메스트레역.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버스나 기차를 어디 쪽으로 가는? 역사적 중심 쪽으로, 역사적 중심지 베니스겠죠?로 가는 버스나 기차를 탑승하는 곳이니까 역이겠죠. 역 이름이고. 여기에 공용 주차장은 얘가 주어져. 필드 위드 했다. 자, 필이 원래는 필 A 위드 B에서 A를 B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뭐로 가득 찼냐면 플러드 워터 그리고 폐쇄되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드 워터는 진짜 홍수일까요? 아니면 관광객들의 쇄도일까요? 얘기해봐. 홍수라고 해도 되고 쇄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플러드 워터를 이런 것들을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언어의 이중성.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 그는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오덴 뭐보다 유. 그러면 얘는 얘가 주어라면은 러브 미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데 얘를 목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he loves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요. 이때 you는 뭐야?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애매하죠. 이걸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야. 홍수로 봐도 되고 회로로 봐도 됩니다. 사람들이 공용 주차장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폐쇄될 수도 있고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 때문에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단서도 주지 않고 독자에게 맡긴 거죠.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사람들은 그럭저럭 베니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떴지. 밀려들, 원래 서치가 급상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통해서 막 몰려들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로 몰려들었다. 뭐처럼. 이때 스쿨은 물고기의 때야.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했던 뭐, 허드가 있었나? 허드? 플랑. 이런 의미예요. 이제 물고기 때를 얘기하고 이제 블루핏이 푸른 빛깔의 물고기 때처럼 거리로 몰려 들었다. 이때 서치는 이제 밀려들다, 뭐 재빨리 밀려들다 이런 뜻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면서 피제와 젤라토를 스냅핑하면서 스냅이라 스냅업해서 덥석 사다라는 뜻이야. 스냅업. 덥석 싸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 뭐 피자 그냥 덥석 싸고 젤라또 덥석 싸고 그리고 내버려 두면서 종이와 플라스틱 버틀을 내버려 두면서 어디에서 그들이 웨이크에. 자, 그래서 이 웨이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런 배가 지나간 자국들 있죠. 물결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웨이크, 그래서 뭐 흔적, 자국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Leave A in the wake 이렇게 쓰면 A를 뒤에 버리다, 남기다 이런 뜻이야. A를 뒤에 버리다. 그래서 in the wake of 하면은 무엇에 뒤이어서라는 수거로도 쓰이죠. 뭐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뭐 여기서 뭐 블루피시는 뭐 게르츠 물고기 뭐 이런 거알 필요 없고요. 이게 물고기 떼처럼이라는 얘기가 엄청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풀수 있는 게 82페이지 3번 가보자. 나 넘길 동안 빨리 넘겨서 한번 풀고 있어봐. 여기서 비유로 쓰인 건 뭘까요? 썼지. 그쵸? 막 밀려들고 있는 거죠. 다음에 스쿨스. 그쵸? 원래 스쿨이 아니죠. 막 떼지어 모이는 모습이고. 덥석 사 먹고 있다. 그다음에 뭐 웨이크 요 정도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A번이죠. 그래서 튜어리스트들이 대규모로 대규모 그리고 배고픈 그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요거 뭐 그대로 써야겠네요. 그죠? 요런 의미고요. 다음에 자, 아름다움은 어렵다. 이 아름다움은 어렵다라고 이 카치아리가 얘기했습니다. 마치 뭐처럼 들리면서 이러면 되겠죠. 마치 뭐처럼 들리면서 그래서 as if 뭐 as though.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법이야. 그래서 가정법 동사를 써야 돼요. 과거 동사나 be 동사이면 무조건 were를 써야 돼. 아니면은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이전 시제면 had pp를 써야 돼. 왜 were를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치 뭐뭐처럼. he 대 were 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addressing. 연설하는 것처럼. 대학원 세미나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들린다. 뭐뭐 듯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카치아리가 아름다움은 어려운 거예요라고 대학교 세미나에서 마치 그가 연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름다움은 어렵다라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것처럼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연설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얘는 이 느낀다. 리 애톰. 이 애톰은 집에서라는 뜻도 있지만은 편안한이란 뜻이 있죠. 편안한.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떠나야 돼. 아주 그냥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카치아리는 아유 뭐 그냥 아름다움은 어려운 거에 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심각하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움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풀어가는 질문이야. 왜 아름다움이 어려운가를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야. 지금 이제 베니스가 뭐 이제 앞에서도 읽은 것만 가지고 유추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관광 명소죠.
그치, 그건 아름다운 베니스야. 근데 그 관광 명소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 즉, 그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말을 대학교 연설에서 연설하듯이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검정머리의, 그치? 하치알이 다크의 검정머리의 어떤 블랙, 검정색과 럭셔리언트 하면은 얘는 풍부하냐, 풍부한. 럭셔리어스는 사치스러운, 럭셔리어스는 사치스러운, 얘는 풍부한, 무성한이란 뜻도 있죠. 무성한, 예? 턱수염, 이 그의 현재의 감정을 컴플리먼트 한다. 보완하다, 보충하다죠. 그쵸? 그래서 그의 감정을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감정을 더잘 나타낸다라는 얘기야. 그의 감정은 지금 이렇다는 얘기야. 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벗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카츠아리가 그냥 아름다움은 어려운 거예요라고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의 검은 옷, 검은 머리의 검은 색깔과 아주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감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다음, 이전의 앞선, 이런 뜻이죠. 이전의 앞선. 그러니까 요전날 해도 돼요. 요전날. 전날 해도 되고. 많은 비가 플러디드. 물에 잠기게 했다. 다시 이 역을. 이제 이 역을. 넘기기 전에 하나 안한게 있어서 갈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세요. 퓨어리스트들이 리브, 버리고 있다. 트래시. 쓰레기들을 비하인드, 위에. 이렇게 써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에서는 지금 문제로 풀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다시 물에 잠겼다.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매, 지금 애매. 얘가 관광객일 수도 있어. 그죠? 그죠? 관광객이 막 밀려와서 또이 역이 그냥 꽉꽉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의역을 해도 되는 거야. 이 부분. 아니면 진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요거 단어. 쭉 보면 될것 같고. 그 누군가의 흔적이죠. 남아있는. 그치? 그 뭔가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한 이후에?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웨이크.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다안 끝났네. 비가 일으켰다. 홍수를 야기시켰다. 난 아쿠아 알타가 아니라, 아쿠아 알타가 아니라 비가 홍수를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밀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를 야기시켰다라고 카치아리가 말합니다. 높은 조수, 만조라고 하죠. 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높은 조수가 이제 얘죠.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미콜론은 벗의 의미로 쓰인 거야. 그것은 문제다. 너희 외국인 여러분들이 문제다. 얘가 뭐예요? 관광객이죠. 관광객.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홍수를 야기시켰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똑같이 쓰고 not a 버피잖아요. 그치? be다, not a다. 지금 긴 말은 앞 문장을 물어야 되니까 얘가 아니다라고 했고 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수는. 그럼 조수가 뭐잖아. 얘 잠깐만. 다시 써줄게. 얘가 얘잖아. 그러면 방문객들이 문제다. 외국인 여러분들이 문제다.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쿠아알타가 아니라 비가 홍수를 야기시킨다야 라고 말해. 그치? 아쿠아알타가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하이타이드, 밀물. 비, 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벗이야. 그것은 문제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다. 그치? 이 얘기는 이때 비는 정말 비야. 그러면 베니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가 내려. 그럼 문제가 될게 없어요. 왜? 부추 신으면 되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죠. 부추 신어라. 그러나 그, 이제 문제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래요.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니스의 문제를 계속 방문객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야. He stressed, 강조했다. 대디아를 강조했다. 주어 동사. 그래서 이 주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그리고 나서 이 동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가 어느 곳에나 있다. 그치? 다른 곳에 존재한다. 문제 그가 강조하기를. 문제는 다른 곳에 존재한다. 베니스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아, 이게 이제 다른 곳에 존재하는데 그게 베니스를 유지하는 비용이래요. 충분한 돈이 없다. 뭐로부터? 정부로부터. 그것 모두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커버, 해내기 위해서 주 정부 측으로부터 나오는 충분한 돈이 없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모든 것들을 저기 해내야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운하를 청소도 해야 되고요. 건물을 복원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레이징 오브 파운데이션 하면은 이제 기금이죠. 그렇죠? 재단 설립이라고 하는데 재단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이 재단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다음에 토대 기반이라는 뜻이 있죠. 토대 기반이면은 비유적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 어휘어법 할 때 추상적 의미, 구체적 의미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얘는 뭐 이제 기반, 재단, 뭐 근거, 뭐 근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거고, 재단, 토대, 기초 이런 것들이면 이제 구체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또 문제가 파운데이션 82페이지 이때 나온 거는 재단이라는 뜻이겠죠. 뭐 기초 뭐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근거 이런 뜻이 아니니까 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니까 L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다음에 비용은 그리고 생계 비용이다.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요거야. 베니스를 유지하는 비용. 두 번째는 생계 비용. 돈, 둘 다 돈, 문제는 뭐야? 돈 없다네. 그죠? 그것은 3배, as 배수사, as A, as B. B 보다 몇 배 더
애이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2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 여기서 20km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멀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가깝다라는 의미겠죠. 베니스로부터 20km 떨어진 뭐야? 모글리아노라고 할게요. 모글리아노보다 세배더 비싼 형용사야. 여기서 살기, 베니스에서 살기가 세배더 비싸다. 생계비가 세배더 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것은 affordable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afford가 뭐냐면 살 여유가 있는, 할 여유가 있는, 뭐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affordable이라는 것은 가격이 affordable하다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내 돈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지우개 같은 거. 핸드폰은 당장 못 사죠, 내 주머니에서. 그런 거는 이제 어포더블하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 단지 누구에게 부유한 사람들, 엘덜리, 노인들,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 단지 부유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뭔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때 그들은 뭐예요? 재산이죠. 그렇죠? 뭐 재산, 뭐 여기서 하우스라고 해도 되고. 그들이 물려준 게 아니라 지금 수동태니까 물려받은 건 재산이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생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4번 문제를 풀수 있어요. 우리 3번 문제 안 풀었다. 아이고, 이런. 우리 3번 문제 풀었나? 3번 문제 안 풀었죠? 홀리데이 위크엔드 2008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요거 안 풀었어요.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홀리데이 2008년. 이걸 왜안 풀고 넘어갔을까? 자, 여기 2008년에 홀리데이 위크엔드에 8만 명의 큐어리스트들이 그 도시를 방문했어요. 됐죠? 2016년에 베니스 인구는 5만 5천 명이었어요. 이런 것들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해. 이제 더 읽어야지 3번 문제는 또풀수 있을 텐데, 지금 2008년도에 베니스의 인구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점점 베니스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뒷부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조금 근거는 부족하지만 문제는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정답은 A번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레지던트들이 그 도시를 떠났다. 왜냐하면 홍수 때문에. 그렇죠? 홀리데이에. 얘도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본문에는 어떤 증거도 없죠. 추론을 하자면 모든 도시의 센터의 파킹 랏이 차로 가득 차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길 수 있죠. 차가 아니라 홍수라고. 지금 비 저기 이중성 언어의 이중성으로 썼잖아. 그치? 관광객 차가 많은 건지 관광객이 많은 건지 가득 찼고 그리고 폐쇄됐다고 그랬으니까. 물로 가득 찼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쓰니까 또 벙찐 말이 되는 거야. 우기면 맞아요. 우기면 맞아.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인들이 run out of, 다 써버리다. 스낵을 다 써버렸다. 그죠? 투어 리스트들을 위해서. 다 떨어졌다. 하도 많이 사니까 다 떨어졌다. 지금 BCD는 다 이거야. 차냐, 방문객들 또는 차냐, 아니면 홍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말, B를 홍수라고, 홍수가 아니라 차라 그러면 틀린 거고, C는 홍수라 그러면 틀린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벙찐 말들이 있으면 아마 B, C, D는 추론을 하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뭐, 추론 문제, 진짜 추론 문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추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깨끗하게. A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문제 또 보자. 방금 읽은 건데, 2번. 메시모 카치아리가 뭘 말하고 있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니스에 대해서 정답 B죠. 그들은 안다. 너무나 비싸서 살수 없다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그치? 정답 B번이고요. 파인드 다음은 대시 생략된 거. 자, F번까지만 합시다. 마지막으로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 외워야 돼요. 그치? 외워야 돼.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뭐야? 홍수보다, 저기, 뭐, 아쿠아알타보다 더큰 문제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관광이 있다. 관광이 문제다.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추가받는 건 튜어리즘이죠. 그것에 대해서. 카치아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니스는 아니다. 센티멘탈한 장소가 아니다. 허니문들을 위한 신혼여행을 할 만한 감성적인 장소가 아니다. 베니스는 강하고 모순적이고 위압적인 장소다. 다시 말하면 위협과 위협을 받고 있는 장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얘는 아름다움이고,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움이고, 그렇죠?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는 장소다. 그것은 투어리스트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자, 이게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독해적 허용이라고 쓰고 읽을게요. 이게 reduce A to B 하면은 A를 B로 전락시키다야. 물론 A가 B까지 간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A를 B로 전락시키다. 그래서 B는 무조건 마이너스 이 단어여야 돼요. 어디로 전락됐다면 전락된 곳은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뀌어도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A가 B로 전락되다야. 이렇게. 그럼 이 포스트카드는 이제 전락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그렇게 쓴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베니스가 그냥 이제 독해적 허용으로 그냥 읽을게요. 베니스가 포스트카드로 전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엽서로 축소될 수 없다. 요 정도로 그냥 의역할게요. 엽서에 나올 만한 곳이면 뭐예요? 아름다운 곳이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글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베니스 아름다운 꽃표. 그렇죠? 요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포스트카드도 왜 언급했어요? 베니스가 아름다운 장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축소될 수 없다. 그렇지? 요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요런 장소죠. 아름다움. 뭐 F번까지 읽었고 G번부터는 우리 내일 또 합시다. 네.